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 경남 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돌봄 노동자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공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아이 돌봄 사업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생 초고령 사회 해답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직접 고용을 위해 즉각 나서라고 경남 지역 총선 후보들과 경상남도에 촉구했습니다.